여러분 안녕하세요. 걸어서 한문 속으로 하나 한문의 시작. 그 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자와 한문의 짜임. 오늘은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어, 서술어, 주술, 그 다음에 서술어, 목적어인 술목, 서술어 보어의 관계인 술보 관계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용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하지요. 주어란 무엇인가요? 주어란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말. 목적어는 뭘까요?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보어는 또 무엇인가요? 소리 내 읽어보세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주술 관계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짜임, 단어의 짜임을 공부하는 목적은 해석을 정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주술 관계는 해석을 어떻게 하지요? 무엇이 무엇하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래서 용예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글자는 해일자지요. 해일. 두 번째 글자는 빠질 물, 죽을 물, 없을 물, 없어질 물자예요. 그러면 해석할 수 있겠지요. 주어와 서술어로 표기를 할 수 있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해가 빠지다. 어디에 빠지나요? 옆에 물수변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요 녀석이 몽둥이 수라는 거예요. 몽둥이가 물 위에 있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빠져 없어지는 거죠. 물속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몽둥이가 물속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몰이라는 것은 해가 넘어가서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빠지다, 해가 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월자하고 나올출자지요. 그럼 달이 나오다. 그러면 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달이 떠오르다 그런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쓰인 예문을 보지요. 밤 야자하고 깊을 심자.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밤이 깊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밤이 주어고 심이 서술어고. 그 다음에 야심이라고 읽고 밤이 깊다. 계속하는 거죠. 두 번째 용례를 보시면 사람인, 그 다음에 만들조,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인자 대신에 나아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초 하면 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짜임은
술목 관계에 있는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목 관계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무엇한다. 빵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겠죠. 공을 찬다. 우리 말에. 그러니까 여기 예문을 보시면 심을 심는다. 무엇을 심는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따라오는 나무목. 그럼 뭐예요?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럴 때 심을 식자가 서술어가 되겠고 나무목자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해석을 하면은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모을 집자에다가 하자는 짐 하자예요. 짐하 우리 짐을 진다 할 때 짐자예요. 그러면 짐을 모은다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이 맞나 볼까요? 모을 집 짐하 모을 집자는 무엇을 모으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되겠고 짐이라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쵸? 전체 해석을 하면 짐을 모으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폐할 폐 그 다음에 업자예요. 업 또는 일업자죠. 그러면 폐업이라고 써놓은 뭘까요? 폐하다, 일업자니까 일을 폐하다. 또는 업, 직업할 때 업자니까 업을 폐하다. 전체 해석을 하면 폐업, 일을 그만둠, 일을 폐지하다, 일을 폐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막을 방, 막는다, 무엇을 막는다, 적을 막는다. 근데 옆에 있는 글자는 적이 아니라 전염병 역자예요. 역. 합해서 방역이라고 읽죠. 방역.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전염병을 막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는 술보관계가 되겠습니다. 서술어와 보어의 관계인데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 어디에 또는 언제 아니면 무엇이 많다 적다 라고 하는 그런 용례들이 서술어와 보어의 관계로 된 단어들이고 해석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술어와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술보관계라고 하고 예문을 볼까요? 침수라고 읽죠. 침수. 침은 잠길 침. 수는 물수. 그래서 물에 잠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이게 서술어가 될 거고 잠기다. 물이 보어가 되겠죠. 어디에 잠긴다. 그래서 반드시 술보 구조에서는 어디 어디에 또는 무엇 무엇보다 뭐 이런 형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침수하면 물에, 에라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물에 잠긴다. 그래서 이 사이에 여기에 어조사 어짜라든지
어조사 우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에 잠기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용례를 보겠습니다. 마늘 다 뜻정 다정하다 다정이란 단어네요. 그래서 이 많다라는 의미의 마늘 다자가 서술어가 되겠고 정 뜻정자가 뜻정 또는 정 정이 많다 할 때 정정자죠. 얘가 부호가 되겠네요. 그럼 다정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정이 많다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원래 우리말에도 은, 는, 이, 가 은, 는, 이, 가는 일반적으로 주격 조사가 되죠. 그런데 한 문장 속에서 은, 는, 이, 가가 두 번 나올 경우 전체 주어가 있고 보어가 있게 되죠. 그런 용례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술부관계 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술부관계에서 응모라고 읽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응모. 응자는 응할 응, 응하다. 모는 모집할 모, 모으다 모자예요. 모을 모. 그러면 모집하는 데에 응하다, 모집에 응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모집에 응함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상. 수는 다를 수자고 상자는 항상상 또는 정상상자예요. 그러면 다르다, 상은 정상과 다르다, 항상과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하다라는 말은 보통 이게 상자가 항상상, 정상상, 일상상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상과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